김하영 기자, 송재정 작가가 현빈과 박신혜의 미모에 노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 포구여의도 정경연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TVN 아람브 아궁전의 추억 송재정 작가의 공동 인터뷰가 진행됐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투자회사 대표인 남자 주인공이 비즈니스로 스페인 그라나다에 갔다가 전직 기타리스트였던 여주인공이 운영하는 싸구려 호스텔에 묵으며 두 사람이기며 한 사건에 휘말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송재, 적 TVN 이날 송재정 작가는 현빈과 박신혜의 러브라인에 대한 비하인드를 전했다. 그는 원래 생각했던 것은 더피 해하고 인생의 시니컬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사실 처음에 희, 주칼은 아저씨 나래옹을 생각하면서 남자 주인 공이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만난 구원자 같은 느낌, 순수함으로 지켜주는 정도의 우정과 사랑을 넘나드는 관계로 생각하면서 시작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두 분이 캐스팅 그 후에는 미모가 아까워서 최선을 다해 스토리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멜로를 넣으려고 노력했다. 라며 박신혜, 와현빈의 케미를 칭찬했다. 그러면서 송재정 작가는 7-0 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꾸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 고 털어놨다. 또한 정통 멜로가 아니라 하드한 장르에서 멜로까지 포함시키는 게 엄청 어려웠다. 면서도 기술적으로 잘해야 하는데 잘한 그래서 멜로와 장르의 연결고리를 찾다가 시간을 다 버리는 것 같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면 장르도 좋아하지만 멜로도 좋아한다. 고멜로 장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 작당시부터 국내 드라마 최초로 AR 증강현실 곽게임이 나는 신선한 소재의 전목으로 주목받은 아람브라 궁전 이추 어근 스페인의 이국적인 풍광을 배경으로 현실 위에 리어라 개덧대어진 게임 서스펜스로 보는 예능 꽈기를 사로잡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14회는 가구 평균 10.0% 최고 11.1%를 기록하며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청률 상승세를 그리며 순항 중이다. 및 고보는 배우 현빈, 박신혜 위연령과 믿고 보는 작가 송 재정이 만남으로 매회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N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위 마지막 2회 방송은 오는 19일 20일 밤 9CAGEN HOUSE WISTA 정작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마지막 회관전 포인트는 엠마의 중요한 키 아직 남았다. 인터뷰 그대의 늠은 장미 유호정 엄마에게 쓰는 편지 같은 작품 인터뷰 내 아내 그놈 진영 워커홀릭 아티스트 와이만 남 배우이기 전에 호감인 사람 되고파 인터뷰 영화 언더독 감독 제작자가 생각하는 클라이막스는 엔 딩크레딧 인터뷰 영화 언더독 감독 주인 공 뭉치 눈성장 캐릭터 도경수와 적합했다 인터뷰 그대 이름은 장미 하연수 7년차 배우의 수신 행보 매 작품 속 인물로 기억되고파 인터뷰 스카이캣슬 송건이 영재와 같은 친구들에게죠 금이라도 위로가 됐길 인터뷰 스카이캣슬 송건이 대본 보자마자 박영재 이 너무하고 싶었다 인터뷰 역시 안영미 천생 코미디언 배우 평범한 30대 여성을 만났던 시간 인터뷰 벌써 12일 시청하 무대 위 청하와 무대 아래 청하 모두 행복해질 시간 이사벨 RISABAE 팬들에게 깨물 하트로 감싸인 사랑스러운 분뿐 인터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송재정 작가 세계관은 잘 몰라 내가 봐도 남주인 공 너무 굴린다 인터뷰 신소영 유튜브 시작이요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점이오 사르넷지 않은